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? 네, 저는 운동하러 매일 와요. 운동하면 얼마나 하세요? 하면은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네, 비수기라서 그 정도 하는 거고요. 대회 준비할 때는 더 많이 하고. 시작해서 상체, 하체로 내려가거든요. 사람들이 거의 오시면은 러닝머신부터 하는데 그러면 근력 손실이 돼서 근력 운동을 좀 더 한 다음에 유산소를 합니다. 처음에는 모델이라서 항상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동기부여가 필요했고요. 그래서 솔직히 선수로 등록을 했지만 제가 상을 받을 거란 생각을 애초에 생각한 건 아니었고 목표가 있으면 제가 열심히 운동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정말 어리둥절했고요. 아마 생각도 못했어요. 그래서 정말 조용히 준비했고요. 노력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게 심사위원분들한테 발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. 모든 운동의 중심엔 허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허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운동부터 시작을 해요. 이거를 그냥 힘으로 올리면 안 되고요. 팔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견갑골의 힘으로 허리의 힘으로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올리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. 잘못하면 팔의 힘이 가장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팔만 아파요. 선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아예 다른 분야에서 오다 보니까 운동을 제가 스스로 알아야 했고 기존에 운동하는 걸 안다고 했지만 정말 피트니스, 비키니 피트니스 선수로서 필요한 운동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그런 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. 정말 울면서 운동했습니다. 그걸 하면은 뒤에 견갑골부터 해서 등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여자분들이 러닝머신만 하지 마시고 이 운동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혼자서 울면서 운동하기도 했어요. 많이 힘든데요. 정말 자기와의 싸움 같거든요. 근데 정말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값지게 변한 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만족감이 있어서 즐겁거든요. 그 희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덩키킥이라는 운동입니다. 여성분들이 가장 힙업을 중요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운동인데요.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깨 넓이만큼 팔을 벌려주시고요. 다리를 쭉 펴신 다음에 직각이 되게 올리신 다음에 90도로 다리를 올려주세요. 이 상태로 얼굴은 앞을 보시고요. 그 다음 엉덩이 그 위가 수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내려주시고 다시 업, 다운, 업,
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. 이런 식으로 20회 5세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한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번갈아서 100회씩 해주시면 힙이 바로 업이 되실 겁니다.